반갑습니다. 마닷개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또 이렇게 또 차 안에서 이렇게 또 청승을 부리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오늘이 발로란트 팀 에이스 결정전 결승전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결승전을 하는 날인데 감사하게도 라이어 쪽에서 그 VIP석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좀 아침부터 일찍 가서 다른 발로란트 파트너분들이랑 점심도 먹고 약간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그냥 넘기기엔 아쉬운 유튜브 각이잖아. 그래서 약간 팀에이스 결정전에 나온 10명의 선수들의 조준선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운전 중에 녹화하거나 그런 건 위험하니까 가서 봐요. 일단 이제 팀에이스 결정전 이제 결승전까지 이제 보고 나왔는데 이제 팀에이스 결정전 결승전 그렇지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간다는 거는 그래도 좀 일반인들이나 약간 좀 준프로 중에서는 나 약간 발로란트 좀 친다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조준선이 좀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가보자. Don't even worry about it. 제가 일단은 팀에이스 결정전 결승전 직관을 다녀왔는데 아 되게 재밌었어요. 저 알아보신 팬분들도 많아가지고 막 사진도 많이 찍고 되게 좀 뿌듯했던 하루를 잘 보냈는데 그날 경기 수준이 진짜 미쳤어. 오버퀄리티 팀 진짜 경기력이 그냥 미쳤다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Always 인천 그리고 오버퀄리티 이 두 팀의 경기를 보면서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준선 10개를 한번 찾아보는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란트의 진심인 분들은 조준선을 특이한 걸 안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찾기가 쉽다는 점, 조금 약간 그 날먹 영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약간 좀 그 솔직하게 말하고 넘어가는 약간 좀 그런 좀 그 솔직한 덕목을 갖춘 마닷개라는 모습을 조금 그 살짝 어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Always 인천의 블루맹님의 조준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들아 이거 뭐 같아? 뭐 같아? 얘기해 봐. 1412, 1422, 1522. 자, 1422 같지?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아직 내 방송과 내 유튜브를 더 많이 봐야 돼. 지금 블루밍님께서 쓰고 계신 조준선은 1422보다 조금 더 길어. 1522 LFT 원더님께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볼게. 자, 1522에 색깔이 청록색이었단 말이지. 자, 청록색 맞잖아 얘들아. 1522 맞잖아. 지금 똑같잖아 지금. 사람 말을 보면 너 자식들이 가지고 그냥 이제 칵칵. 자, 그 다음 인천 빙수님 조준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뭐 같아? 1420 검은색 무조건이잖아. 역시 최고 미남 남캠인가. 아, 개찌지들 마저도 잡을 게 감사합니다. 엄마 나 유튜브 그만할래. Don't even worry about it. 인천에 빙수님께서 쓰시는 조준선 누가 봐도 1420 검은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만들어놓고 비교를 해보자고. 1420 한 다음에 색깔을 사용자 설정 가서 샵 000000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게임 사진 인게임 아니 뭐 튕겼으면 메인 화면으로 좀 가지기라도 해봐. 아니 왜 이대로 멈춰 껐다 켤게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인천팀의 빙수님의 조준선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자, 야, 인천팀의 애쉬님. 야, 애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칭 조준선을 쓰시는데 14220 1320 14320 이거 같은데 흰색이었거든요. 아 그러네. 자, 안쪽 선 1 그리고 길이가 비대칭 4대320 14320 이 인천 블루밍님의 조준선이었습니다. 자, 인천 클로이님 조준선은 보자 하, 안쪽 선 1322 안쪽 선 1322로 바로래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색깔 흰색이었고요. 안쪽 선 1322. 자, 이렇게 하고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냥 똑같아버려. 왜 똑같아버려? 자, 우리 클로이님의 조준선은 안쪽 선 1322가 맞았고요. 인천 푸키님 조준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천 푸키님도 1322를 쓰시는 것 같은데 색깔이 청록색이죠? 그러면 색깔만 바꿔서 비교해볼게요. 자, 푸키님께서도 안쪽 선 1322 조준선을 사용하시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코드를 복사해보자고요. 자, 이제
팀에이스 결정전 결승전 우승자 그 미친 상금을 받아 미친 경기력으로 이제 딱 내가 우리가 발로란트 아마추어 중에선 최고다를 증명하신 오버퀄리티 팀원분들의 존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큐 뱅어. 이렇게 뱅어님께서 사용하시는 조조선 같은 경우에는 안쪽선 1420의 흰색을 사용하시는 모습이죠. 바로 한번 따라 만들어버려. 1420 하고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자, 사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게임이고요. 이게 사진입니다. 똑같죠? 다음 오큐스튜님. 오큐스튜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보자. 이거는 안쪽선 1422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1422의 색깔 청록색이었고요. 하고 자 이게 인게임 사진. 인게임 사진. 똑같습니다. 예 미쳤죠 님들? 미쳤죠 그냥? 아니 너무 다르잖아가 왜 나오지? 야, 튀김아 그거 어그로야 그거. 어? 진짜 너무 다르다니까?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 뭔데? 에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컷! 자, 다음이 OQMT님 조준선. 자 OQMT님도 1420을 사용하시는 모습이죠? 자 OQMT님도 흰색의 1420. 자 인게임이랑 사진. 자, 안쪽선 1420에 흰색이 맞았고요. 자 이것도 코드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아 요맨님 또 우리 또 X요맨님. 아 요맨님 조준선이 조금 특이했어. 자 이렇게 보면은 봐봐 지금 요 조그만한 걸 보면은 아마 1220인가 그럴 거야. 근데 발사오차가 켜져 있더라고.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건 안쪽선이 아니야 바깥선이야. 와 바깥선으로 하니까 바로 되잖아. 보이지? 이게 바로 조준선 아저씨 클래스.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으셨고요. 자, 오버퀄리티의 울버린님. 레오바우님 생방은 처음인데 대단하시네요. 아, 대단하다고 말씀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일상이에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거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놀라실 필요 없어요. 나. 아 씨, 캡처 당했겠다. 울버린님의 조준선. 자 이것도 약간 그 안쪽선 1422의 녹색처럼 보이죠. 자 바로 한번 만들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안쪽선 1422 이게 제가 만든 조준선이고요 이제 울버린님의 조준선의 사진 그리고 인게임이랑 울버린님의 사진 똑같죠. 야 이것도 복사해서 10분에 조준선을 싹 다 카피를 했는데 야, 봐봐 생각보다 조준선 종류가 별로 없었지. 거의 다 1422랑 1420이랑 1322 아니면은 아까 좀 특이했던 게 1522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마지막이 그 요맨님 거 특이한 거. 야 이렇게 해서 이제 팀 에이스 결정전 결승전 직관도 잘 다녀왔고 이제 거기에 나오셨던 선수분들의 조준선 10개 뭐 종류는 6가지지만 그 10분의 조준선도 다 알아봤고 이 10개의 조준선 코드를 제가 다 메모장에 적어놨으니까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은 설명란이랑 이제 고정 댓글에다가 이 코드를 남겨드릴 거예요. 이제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싶으신 거 있으면은 그거 복사해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 팀 에이스 결정전 진짜 경기 너무 재밌었고 초대해주신 라이엇 측 관계자분들께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